아, 15분, 15분. 아, 네. 이렇게. 제가 하는 방법은 이제, 보통 영어 같으면 7, 8, 9과 정도가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본 그만큼. 그러면 요거를 애들 인원수만큼 해서 나눠줘. 만약에 지금 성산처럼 인원이 많지 않으면 아예 몇 반에 몇 번 누구, 요건 누구가, 요건 누구가, 요건 누구가, 이렇게 다 분양을 해줘요. 자기주도 학습이 별게 아니야. 그냥 교사가 분양해주고 너희가 잘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로 학습지를 만들어봐. 학습지를 만들든지, 뭐, 저렇게 그림을 그려도 좋고, 또 퍼즐 만들 수 있는 퍼즐을 만들어도 좋고, 무엇이든지 이렇게. 타이포 오브 시험은 타이포를 들고 이렇게. 그리고 점수를 꿀팁, 중요한 꿀팁이에요. 그러면 이걸 점수를 어떻게 줘요? 그건 어떤 숙제는 뭐가 몇 점이고 뭐가 몇 점이고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자체가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그냥 마감날까지 내면 다 만점. 일요일 끼고 한 2주 정도, 3주 정도 주죠. 그러면 거기서 막 학습지가 막 쏟아져 나와. 다양한 학습지가. 그걸 가지고 그 반을 수업하고. 그래서 하루 지나면 1점 감점. 이틀 지나면 2점 감점. 그럼 지금 2학기 당장 평가 기준을 바꿀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냥 그대로 두시고 내년에 반영하시고 대신에 교과 세특에다 써주시면 돼요. 한 학생 내리자. 총 다 교과 세특에 써주는 거. 네, 이게 보면 아 여기 지금 평가 기준을 따로 바꾸신 힘드신 경우는 그냥 교과 세특. 요게 그 추천서예요. 이거가 얘는 미대를 가려는 애인데 저한테 와서 추천서를 받아갔어요. 제가 무슨 과예요? 영어과. 근데 얘가 이렇게 다양한 수업을 했잖아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에 빌게이츠 교과서에 있는 단어 사진에 이걸 내가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럼 제가 보관, 원래 1년 보관인데 저는 평생 보관. 아니 사진이 이렇게 찍었구나. 그리고 이 학기엔 더 기가 막힌 작품이 나왔어요. 남녀평등이 주제였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그 육아대들 집안이라는 아빠를 이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이게 지가 창작하는 거야. 그럼 지금 저 요즘 저 같은 거죠. 집안인데 애기 없고 표정 쩔려? 이게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추천서를 이렇게 다양하게 해야 생활정보 기준으로 입시 입학 전형이 바뀌었을 때 절대 이겨야죠. 좀 이 세특에다 이거 그냥 세특에 써줬던 거예요. 그냥 1학기 중간고사에서 요와 같이 그림판으로 영어 단어를 표현하였고 2학기 중간에는 빌게이츠 단어에서 이렇게 표현하였고 또 2학기 기말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렇게 하였다 했어요. 네, 그리고 그럼 저는 추천서를 날라오는 추천서입니다. 추천은 딱 한마디만 합니다. 맨 마지막 한 문장. 선생님, 마지막 한 문장은? 학생의 창의력, 미술에 대한 열이 성실성으로 훌륭한 미술 학도가 되리라 믿어 추천합니다. 딱 한 줄이야. 추천하는 딱 한 줄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적은 거예요. 팩트예요. 고등학교 입학사정관들이 선생님들의 의견 믿게요, 안 믿게요? 뻥치기를 할 때 안 힘들어요. 근데 이건 팩트잖아, 사실.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다. 따라오세요. 그렇게 좀 바꾸시면 됐다. 그래, 지금 그 시각학습자에 대한 시각학습자에 대한 얘는 40명 중에 한 26등 정도 하나예요. 얘가 거의 없다. 레얼이라는 나라를 거의
거의 없다라는 형 부산을 표현해내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타고난 거예요. 네이클로버 보신 분 거의 없죠. 이런 게 시각화입니다. 아까 보신 거 또 시각화. 여기 지금 탱고가 이렇게 지금은 우리나라 애들이 시각학습자라는 걸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아밀레이스, 우리 때는 아밀라제라고 했던 침진지를 표현하면서 이해하고 하면 표현하면서 암기하는 거. 그 여기다가 빽빽이 깜지를 시키니까 애들이 우울한 거예요. 짜증이 나서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때로는 펩시 탈포도 이거는 이제 파일로 받으셔서 천천히 보시면 아 이런 식으로 강화가 근데 이것이 어떤 애들은 기본 개념이 되는 단어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부등식이다 수학에서 2차 함수다 그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2차 함수를 선생님이 다 설명해 준다. 선생님은 개운할지 모르지만 애들이 죽을 맛이야. 그러니까 2차 함수를 너는 어떻게 표현해 봐라. 그러면 애들이 메비우스의 띠, 그 메비우스의 띠를 이미지로 표현해. 그러면서 그 다음에 촉각학습자. 좀 선생님 특히 중1 자유학기제에서는 이 애들 촉각, 손을 많이 쓰게 해주셔요. 초등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해왔잖아요. 근데 중학교 들어오니까 선생님이 이거만 해. 미치는 거예요, 애들이. 더군다나 자유학기제 되면 점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애들이, 이거는 얘가 자기가 맡은 교과서 쪽수 안에 수업을 칼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평소에 만들었던 칼을 이렇게 전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제출해요. 이걸 제가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올렸더니 제가 올린 그 중에 조회수 랭킹 1위예요. 보실까요? 지금 보신 조회수가 역대 수행평가 올린 건데 제일 많이 얘는 고3 때 작품인데 얘가 지독한 ADHD예요. 본인 스스로 전 몰랐어요. 본인이 제가 사실은 뭐 ADHD라는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ADHD들은 지금 좀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집중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집중력 전이가 아니에요. 한번 했을 때 그 집중력은 상상을 초월했는데 이렇게 칼 몇 절을 이렇게 지가 직접 칼로 깎은 거예요. 탁월한 촉각 같은 거죠. 댓글도 지금도 댓글이 374개. 이런 거 또 제가 워낙 또 촉각학습자가 미니북 남자 선생님 중에 미니북 해보시는 분 미니북 안 해보셨죠? 애들은 이럴 시간이 필요해요. 꼼지다 그러니까 이 교사들은 뇌가 영역적 학습자. 원칙을 설명해주고 쫙 풀어나가면 거기서 쾌함을 느껴요, 선생님들은. 근데 이게 좀 드문 종자예요, 사실은.
보통의 두뇌는 그렇지 않거든요. 뭔가 오리고 자르고 붙이고 하다 보니까 아하 이렇게 되는 애들이 이런 시간이 필요한 이러한 촉각학습자들이 신체학습자들이 꽤 있었다. 근데 우리는 급해. 너무너무 급해. 애들이 뭔가 꼼지락거릴 제일 앞에. 그러고서 평생을 배신감에 살아. 언제? 서수령 채점을. 나는 가르쳤으나 애들은 배우지 않아. 그게 이런 차이. 특히 자유학기제에서는 이런 기회를 자꾸 많이 주셔야 돼. 또, 야, 내가 이 나이에 애들은 비니고 뭐 종이로 오리고 붙이고 쓰고 이런 걸 해야 되냐? 애들이 원하는 거. 이런 거. 종이 접기. 캥거루. 호주 단원에서 캥거루를 들고 선생님, 그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교무실을 막 뛰어다. 선생님, 왜? 캥거루 종이 접기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게 국내 사이트에 없어요. 외국 사이트에 가서 제가 또 접대를. 뭘 그렇다면 대박. 학습이 이루어졌네. 종이 접기, 또 마인크래프트 단어, 게임이거든요, 이게. 게임으로. 얘는 게임 중독이야. 잠을 자도 여학생인데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자포독 자. 아침 1교시에 와서 자. 선생님 들어오시기 전에 자가지고 점심때 밥 먹고 또 자. 알고 보니 얘가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의 BJ. 앞에 이게 랭킹 1000위 안에 들어가는 BJ야. 유튜브에 보니까 고등학생, 그 방송 고등학교 다니는 오빠들하고 3인조가 돼서 BJ 하는데 16시간짜리 방송도 해요. 얘는 이미 스타였던 거예요. 근데 이미 온라인상에서 얘는 스타인데 학교에 오면 니들이 다 아냐? 선생님들도 그런가요? 아, 선생님이 나 아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알겠느냐? 애들이 이 공간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 선을 거버리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무기력한에 있다 없다. 무기력하면 학교에 못 나와야 돼요. 4교시에 나왔다? 이건 먹고 살고자 하는 강한 의욕이 있는 거예요. 6, 7교시에 나와 졸업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양아치, 루저, 온갖 욕을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 속으로 당신이 나를 알아. 당신이 나를 모르는데 내가 당신을 알아야 돼? 이 속, 우리나라 모든 학교에 무기력해 보이는 아이들의 본질입니다. 제가 그런 모습 교사한테 끄집어내야 돼. 세상과 연결시켜줘야 돼. 야, 너 영어 단어를 표현해봐. 그래서 앵그리 버드, 이거 어몽 살래. 좀 기분 놓고 살래.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신드롬이죠? 마인크래프트를 하는 애들은 심풍이랍니다. 기본적으로 애들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에 대해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면 애들은 머릿속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표현 자체가 이제 배움에게 양보해야 돼요. 이건 내가 뭐 하러 가죠? 지네들이 표현한 거예요. 촉각학습자, 게임 중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저놈은 밤새 게임하다 온다. 이게 무슨 게임? 서든어택. 선생님 계급이 뭐시죠? 서든어택 계급. 개발. 네? 아랍. 네? 아랍. 안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선생님 계급. 자. 자.
역할을 저는 많이 맡았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하면 없는데 베테랑 교사들이 하반을 맡았어요. 거기에 우울증 오시지, ADHD 오시지, 인터넷 중독 그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분들이 누군가 케어하는 저는 제가 서든한테 중장이야 중장, 별셋 선생님 개념 없죠? 별셋 되려면 하루에 6시간 이상은 달려야 돼. 이분들이 학교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 주무셔야 돼. 쉬는 시간 되면 깨워도 돼. 그리고 애들이 그날 그날 컨디션 봐서 오늘은 간밤에 많이 달리셨어? 좀 달렸어. 그러면 이제 걔가 잠을 자는 조언이 따로 있어. 잠을 어디 재우면은 교실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기둥 그 옆에 책상 거기도 다 갖다 놔. 그러면 이제 교장 선생님이 지나가셔도 거기 안 보여. 서로 민망하지 않잖아. 이거 찾아. 그렇게 인정하고 오시고 중장님 오셔서 극시 무서워. 그런 아이들이 교사가 공격하지 않고 기다리고 그러니까 이런 숙제가 나와.